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 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전자책과 강의를 유포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트를 해킹하고 협박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주범을 구속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줄줄이 올라오는 파일.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몰래 가져온 전자책들입니다. 장르별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생인 A군이 만든 방입니다. 범행은 알라딘을 해킹해 전체 전자책의 60%에 해당하는 72만 권을 빼돌린 뒤이 가운데 5천 권의 암호를 풀어 유포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A군은 그러고선 비트코인 100개, 36억 원어치를 주지 않으면 나머지도 공개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결국 8,6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군은 이상 거래로 판단돼 코인 송금이 막히면서 현금으로 받아낸 부분은 텔레그램으로 알던 사이인 20대 B씨를 동원해 다시 비트코인으로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킹 대상을 다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와 입시 학원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로 확대해 모두 합쳐 전자책 218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 판매 단가로 203억 원어치를 빼냈습니다. 피해 업체에서 DRM 암호화가 걸린 전자책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 DRM을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본인이 그 탈취한 전자책 자체가 다량 수십만에서 이제 100만 권 수준이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어린 나이답지 않은 치밀함을 보인 A군.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고등학생인 A군을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또 B씨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 역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기술 개발을 권고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자책과 강의를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